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미션을 아주 열심히 우리 두 친구들 희준이, 봄이 아주 열심히 잘한 것을 전산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7천 쿠퍼씩 나갔죠? 자, 이번 주에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신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도화지에 아니면 뭐 빈 공책에 나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미션입니다. 자, 구절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려 넣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주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으로 지었다.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집 질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하잖아. 그런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세하게 그려보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 주는 3,000 쿠폰입니다. 3,000 쿠폰. 자, 7,000 쿠폰보다 조금 작지만 3,000 쿠폰 미션을 우리 친구들이 잘 수행해서 하나님 말씀도 재미있게, 재미있게, 재미있게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잉. 원아, 원이랑 시연이랑 수빈이도 한번 꼭 해보고 전사한테, 아니 선생님한테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